제 2교시 내용입니다. 2교시에는 엘릭서를 정리할 거예요. 참고되는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엘릭스 기초라고 하는 영상. 요거 말 그대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요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하루 만에 끝내는 엘릭스라고 돼 있는 영상이에요. 화질이 되게 어둡네. 720p. 화질 조정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가 있는데, 교재는 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강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전체 에피소드가 대략 21개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또 것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중급 2년 차에 있는 엘릭스 기초 이 과목입니다. 그리고 중급 3년 차, 4년 차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둔 과목들 있죠? 여기에 엘릭스 관련 과목들입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현재 네 개가 올라가 있어요. 중국 3, 4년 차. 요것도 나중에, 지금 바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번 수업들 다 끝나고, 내일까지 우리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오늘과 내일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충분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정리하는 이 수업, 그죠? 요것과 다음에 참고되는 수업은 요거 하루 만에 끝내는 엘릭스 기초, 그죠? 그리고 요거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 될 때, 여기 중등 3, 4년 차에 있는 4개의 엘릭스 과목, 요걸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각기 책이 한 권씩 들이니까 요것들은 학습, 좀 부담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마치는데 한달 정도 걸릴 거예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장은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교재로 좀쓸게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서시즘이라고 하는 여기에 엘릭스 트랙이 있어요. 주소가 exercise.io입니다. exercise.io의 엘리스 트랙. 여기 들어오시면은, 요렇게, 연습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실습에서 난이도 easy가 있고, 그리고 medium도 있고, hard도 있고, 해서 대략 뭐, 3, 40개 정도의 예제가 쭉 있어요. 요게 우리 연습 문제 시간에 풀이할 건데, 요것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요걸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을 여기 뭐 순서대로 다운로드하고 뭐 문제를 풀고 서브미트하고 이렇게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엑스시즘에 있는 내용이 GitHub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GitHub 주소도 제가 링크를 만들어 뒀습니다.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죠. 엑스시즘 GitHub 그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 링크 하시면은 클릭 하시면은 여기 이 페이지로 연결돼요. 엑스시즘 여기에 엑스사이즈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쭉 있죠. 이 예제들 여기 있는 예제들이 좀 전에 봤던 여기 있는 예제들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 코드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GitHub에 들어와서 통째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발 환경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발 환경은 VS 코드를 쓸 겁니다. VS 코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써도 되겠지만은 일단 이번 수업은 VS 코드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엘릭스 설치하셔야 됩니다. 엘릭스 설치하는 방법 구글링 하십시오. 그리고 피닉스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치하는 방법은 구글링 하시면 돼요. VS 코드, 엘릭스, 피닉스 이렇게 세 개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법들 여기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또 따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엘릭스 example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링크 하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요 페이지가 연결돼요. 여기가 엘릭스 example 해서,엘릭스 example GitHub IO 해서, 요 간단한 문법들을 쭉 분야별로 정리를 쭉 해두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보는 데는 시간이 아마 한 2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다 옮겨뒀어요. 옮겨뒀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엘릭스 문법은 90%는 자바스크립트하고 같습니다. 90%는 자바는 JS나 혹은 자바나 와 같고 나머지 10% 정도 혹은 5% 정도가 상위인데 다른 부분만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딱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엘릭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없어요. No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 이런 걸 오래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자바 언어와 그리고 엘릭스, 자바스크립트 요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중간에 있는 게 엘릭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이나믹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틱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아시다시피 다이나믹이잖아요. 다이나믹이고. 그리고 자바는 스테이틱이죠. 그 중간쯤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속도, 실행 속도를 보신다면 자바가 엘릭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는 엘릭스가 또 훨씬 빠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자바를 쓰지 왜 엘릭스를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엘릭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컨커런시. 컨커런시 물론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로도 컨커런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엘릭스가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고 두 번째는 폴트 토러런스예요. 폴트 토러런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마찬가지 자바나 JS도 마찬가지 이 폴트 토러런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엘릭스가 훨씬 뛰어납니다. 두 번째 측면이고 세 번째는 펑셔널 측면인데 펑셔널 중에서 특히도 이뮤터블 데이터입니다. 이뮤터블 데이터. 요게 크게 세 가지 측면. 우리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그리고 엘릭스를 굳이 선택한 이유. 우리나라에 좀 생소한 언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유가 물론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엘릭스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활발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특징. 이세 가지 특징은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언어, C 언어는 절대로 할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추가된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J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동작시킴으로 해서 사용자의 UI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릭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웹 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서버 사이드에서 다 모든 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조금 강력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충격적으로 강력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쓰지 않고서도 웹 프레임워크들 있잖아요. 앵귤러라든가 뷰라든가 뭐 리액토 같은 웹 프레임워크 역할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추가된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엘릭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 들어와서 문법을 보죠. 문법을 보시면은 이전에 있던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C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스트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트링 보죠. 그래서 스트링은 이렇게 string.grepim 해서 모듈 이름이고 그리고 펑션 이름이고 모듈 펑션 똑같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똑같아요. 해서 아규먼트로서 테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리턴이 돼요. 자, 그래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그래핌이 글자이고 이게 글자 캐릭터 글자가 좀잘 보이나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이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캐릭터가 그래핌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캐릭터는 이렇게 해체모여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O자 위에 점이 두개똥 찍혀 있어요. 그래서 O 위에 점이 두개 찍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래핌입니다.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그래핌이에요. 근데 이것을 코드 포인트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코드 포인트로 표현하면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화면이 좀 이상하게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출력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여튼. 코드 포인트로 오시면은 요것은 이렇게 코드 포인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코드 포인트는 뭐예요? 코드 포인트는 코드 포인트는 각각의 알파벳 그러니까 문자 캐릭터를 숫자에 매핑한 거죠. 그죠? 캐릭터 매핑 캐릭터 to an integer. 그죠? 그러니까 아스키랑 거의 유사하죠. 똑같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텐데 아스키 코드랑 유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문자들, 특수한 문자들,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아스키 코드 두 개로 연결돼서 표현될 수가 있죠. 그게 코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딩할 때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스트링에 대해서 공부를 좀할때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좀 조금 까다로운 게 주제가 나왔어요.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거는 스트링은 그러니까 엘릭스에서는 캐릭터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는 이렇게 싱글 쿼트로 표현합니다. 그죠? 이 캐릭터 A 캐릭터는 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링은 어떻게 되나요? 더블 크리트 이렇게 더블 쿼트로 표현합니다. 이게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은 이렇게 하고 캐릭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캐릭터를 안 쓴단 말이에요. 코딩할 때. 근데 스트링만 씁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언어에 있는 캐릭터가 스트링 엘릭스에서는 스트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듀플리킷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다운 케이스 그리고 인덱스. 자, 인덱스도 마찬가지.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쭉 내려갔네. 자, 스트링 앱 해서 제로. 첫 번째 인덱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엔드 위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시면은 앞 케이스 그리고 스트링과 스트링을 합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는 기호. 요 기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쓸 겁니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자바랑 똑같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고 다음에 아톰을 스트링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톰이 뭐냐니까? 아톰이 다른 언어에 없던 건데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 없는 게 아톰이잖아요. 컨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톰. 아톰이 걸 다른 언어에 자바의 컨스턴트. 혹은 컨스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컨스턴트라고 하는 게 특별하겠네. 이게 아톰이에요. 아톰. 헬로우라고 하는 아톰을 스트링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리스트 오브 스트링 조인 이런 형식으로 조인할 수가 있고, 이남입니다. 이남 모듈에 조인 펑션을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요거 지금 그냥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 없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 필요할 때마다 여기 와서 이 페이지들을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자, trim은 앞뒤 화이트 스페이스 잘라내는 것이고 replace 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split 이렇게 split string 이거 나 필요할 때 와서 쓰시면 되니까 참고하면 되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tring에 관해서는 이렇게 쭉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code point and graphing clust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될때 그래핌과 코드 포인트의 차이점이 뭔지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좀 우리 코딩할 때 당장 쓰이진 않습니다. 당장 쓰이지 않는데 알아두면은 요긴 한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될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링 스프릿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예제들이 다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예제들도 나중에 시간 될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필요한 건 요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플로 팔스 그죠? 스트링에서 플롯을 파스한 것이고 인티저 파스는 인티저를 파스하시는 것이고 리버스는 이렇게 됐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요 정도만 이해하면은 우리 코딩하는데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맵입니다. 맵도 다른 언어의 맵과 비슷합니다.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앞에 퍼센트 기호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퍼센트 붙어 있는 것이 맵. 퍼센트가 빠져 있는 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투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맵은 이렇게 키 밸류인데 스트링인 경우에는 이렇게 키와 밸류를 표시를 하고 아톰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맵 관련되는 펑션들, 맵 사이즈 있고 네스티드. 맵 속에 맵 있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있는 것을 불러올 때는 get in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1, 2.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건 우리가 코딩할 때쓸 거예요. 그리고 get in 네스티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은 원 쓰리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nil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가할 때는 put. 그죠? 그리고 뭘 불러낼 때 맵에서 키를 참조해서 밸류를 불러낼 때는 dot syntax. 이것도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아톰이 아닌 경우에는 dot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하죠. 동일합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문법들이 다 여기서 건너간 거예요. 그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문법을 지원한 게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년 전인데, 2, 3년 전에 이렇게 가능하게 한 이유가 엘릭스와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다 가져간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패턴 매칭.
또 마찬가지 패턴 매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퀄 기호 있잖아요. 이퀄 기호. 이퀄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을까요? 다시 쉬어버리죠. 쉬어버리고 이퀄 기호. 이 이퀄 기호의 의미가 다른 언어의 이퀄 기호와 펑셔널 랭귀지의 이퀄 기호가 의미가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left equal right. 오른쪽 equal을 중심으로 해서 right를 오른쪽을 right, 왼쪽을 left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equal 기호는 수학에서 말하는 equal 기호와 같습니다. 그죠? 수학에서 말하는 equal 기호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2는 2, 이라면 true가 되죠. 2는 1 하면은 false입니다. 그죠? 2는 x equal 2 하면은 이 x는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variable이라고 그러는 거죠. variable은 어떤 값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equal 2가 돼도 3이고, 3이 돼도 3이고, 4가 돼도 3이고, 34가 돼도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x는 34라고 했다. 그러면은 34 equal x. 이것도 3이죠. 왜냐하니까 x 속에 34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equal은 수학에서 말하는 equal과 같은 의미이고,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의 equal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비슷한 주제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얘와 얘는 모양이 서로 같잖아요? 모양이 같고, 그리고 이 value라고 하는 건 variable이죠. 얘는 어떤 값이든 참이 되잖아요. 어떤 값이더라도.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죠? 참이 돼서 value는 뭐가 되나요?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맵에서 값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오고. 이게 패턴 매칭인데, 패턴 매칭이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에서도 요즘 패턴 매칭을 많이 써요. 이것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날라간 겁니다. 패턴 매칭이고. 특히 러스트 같은 언어에서도 패턴 매칭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패턴 매칭이 가장 잘 쓰이고 있는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엘릭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패턴 매칭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패치에서 없으면 에러가 뜨죠. 에러. 에러는 이렇게 아톰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느낌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느낌표가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맵 패치 이렇게 여기 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꼭 한번 좀 틈틈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2, 3일만 투자하면 충분히 마스터해서 프로그래밍에 쓸수 있으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에 느낌표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좀 IX 환경, 인택티브한 환경입니다. 들어와서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C를 불러온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D를 불러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죠? 에러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느낌표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또 요런 형태가 됩니다. 서로 거의 달라요. 잘 보시면은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 할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요렇게 처리할 것인가 요런 데이터를 내가 필요하면 요걸 쓰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요렇게 쓰게 되는데 요두 가지를 바꿔서 쓰는 예제가 좀 있으면 넣으니까 그 예제를 조금 이따 보고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